5월 19일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첫 부탁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한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김창준 전 의원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 만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9월 13일 다시 디올 가방을 선물했는데 최 목사의 청탁은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180만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2022년 6월 20일 최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창준 전 의원을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업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은 시기와 그다음에 청탁이 있었던 시기들이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이 단순하게 의례적인 선물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주고받은 선물일 가능성을 꽤 좀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취재진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카카오톡 대화의 일부를, 5월부터는 대화 전체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대화가 시기별로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카톡을 통해 서로 친분을 쌓는 시기로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서 김 여사를 처음 만난 뒤 최 목사는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5월 19일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찾아뵙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첫 부탁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한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 김창준 전 의원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 만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9월 13일 다시 디올 가방을 선물했는데 최 목사의 청탁은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180만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2022년 6월 20일 최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창준 전 의원을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품을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한 겁니다.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은 시기와 그다음에 청탁이 있었던 시기들이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이 단순하게 의례적인 선물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주고받은 선물일 가능성을 굉장히 좀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또 김창준 전 의원의 주도로 2022년 7월 전직 미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방한했는데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들을 만나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들을 비공개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공식 접견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여사는 최근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어 그럴 거라며 비공식 접견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 연방의원 방한단의 접견은 공개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최 목사가 저가품을 선물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여사에게 무시당한 뒤 둘의 카카오톡 대화는 점차 뜸해집니다. 해를 넘겨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최 목사는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마지막 청탁을 합니다. 이후 최 목사가 관련 내용을 서울의 소리에 제보하면서 둘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최재형 목사의 사적인 청탁, 이를 들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샤넬 화장품 선물하던 시기에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이분이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KBS와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예.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지만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오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명품을 선물하면서 사적인 척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라 영부인과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품 선물은 부정한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예.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선물을 받았고 또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행동도 일부 취했습니다. 박절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영부인의 부당한 국정 개입,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리포트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 2022년 7월에 예. 전직 미영방 상하원협회 회원들이 방한을 하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들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예. 접견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권유합니다. 예. 결국 김 여사는 최재형 목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비공식으로 만나겠다는 의견을 비서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예. 그러자 최 목사는 비공식 접견은 곤란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 결국 이 공개할 것인가 비공식으로 할 것인가 이 의견 차이 때문에 접견은 예.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최재형 목사가 했던 것처럼 비선이나 사인들이 영부인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주고 영부인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또 다른 어떤 추정, 추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차례 명품을 선물한 시기에 청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2022년 6월에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을 선물했고 네. 3개월 뒤인 9월에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최재형 목사는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이에 호응해서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국가보훈부 직원을 시켜서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알아보도록 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10월이 접어들면서요. 둘의 대화는 점차 뜸해집니다. 이때 최재형 목사가 저가품,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예. 일반 의류들을 선물하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예. 최재형 목사는 이 시기에 별다른 청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명품을 선물할 때만 대화가 활발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세간의 해설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뭐 한 번 더 그런 해설의 무게를 좀 싣게 하는 것 같고요.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를 준비 중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요. 예. 현재 이 내용이 뜨겁게 다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취재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품 선물을 한 시기에 주로 청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라는 내용 등등 향후 수사와 전국에 어떤 영향을 이 보도가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보도로 디올백 수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신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다가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인수 기자였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